재밌는 새로운 세상이지. 걔는 왜 멈춘대요?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지. 왜 그런 거? 우리는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곡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김민지 주무관입니다. 저의 MBTI 유형은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입니다. 저는 가족여성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다혜 주무관입니다. 저의 MBTI는 열정적인 중재자라는 INFP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MBTI 두 번째 편! 오늘은 S와 N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는데 혹시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S가 직관형이고, 감각형이고, N이 직관형. 그러면은 한번 저희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슉슉! 고고! 가자! 2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왜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세상의 멸망. 그 옛날에 뭘 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다가 멈추면 사람들이 다 지구에서 우주 밖으로 날아갔대요. 걔는 왜 멈춘대요? 나는 모르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판타지를 원래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상상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위에 이거 입을 건데 밑에는 뭐 입으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우리는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 1번. 레시피가 이렇게 보죠. 보긴 보는데 소금이랑 설탕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소금이랑 설탕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그냥 그거를 다 하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다고 해야 되나? 차 숟가락으로 한 스푼,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꼭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못해서 그거라도 지키면 어떻게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근데 그래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으로 할래요 그러면. 1번. 2번.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하는 게 좋죠. 아니 생각을 어떻게 안 해요? 그냥 약간 근데 궁금한데? 그런 거예요. 핸드폰 막 배터리 다 닳으면 충전시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난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늘 생각해요 주사님은? 그 잠들 때 이렇게 있으면은 도둑이 들면 내가 칼에 찔리면 또 도둑이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제가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많이 봤는데 1번. 2번. 주사님 소설? 소설 좋아해요? 판타지 소설? 독특한 세계관일수록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완전 최고죠. 인문학 서적을 좋아하세요? 재밌어요. 그런 거 읽으면. 그리고 주사님 그게 쏠쏠해요. 뭐가 쏠쏠해요? 아는 척하기. 쏠쏠. 근데 그거는 약간 읽다 보면 좀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요? 약간 사극 보는 느낌이라 재밌지 않아요? 만약에 역사 카테고리라고 하면 재밌는 새로운 세상이지. 역사도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니까 그건 있었던 세상이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N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존중하지만 가끔씩은 머리를 비우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S 여러분에게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의향시 공무원 MBTI S와 N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뿅.